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로 유죄를 받았던 90대 생존 수영인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흔이 넘어서야 한평생 억울한 누명을 벗은 강순주 할아버지를 홍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재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 아들과 법원으로 향하는 강순주 할아버지. 올해 92,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나이가 되어버렸지만 4.3 당시 기억은 아직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1947년 제주 4.3이 발발하면서 불이 난 마을을 피했다가 경찰에 끌려간 강할아버지. 당시 10대이던 소년에게 참을 수 없는 고문이 가해졌고 죄가 없다는 외침에 풀려났지만 수차례 재검속을 당해야 했습니다. 멍이 생겨가지고 피고름이 바깥으로 터졌으니까 살았지 안으로 터져서 죽었습니다. 결국 강할아버지에게는 식량을 훔쳐 폭도에게 제공하는 등 폭동에 동조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가 적용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억울함을 벗으려 한국전쟁에 군입대를 자원해 참전했던 강순주 할아버지. 검찰은 70여 년이 지나서야 강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강순주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할아버지는 아흔을 넘어서야 정식으로 서게 된 법정에서 또박또박 마지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 국가를 많이 원망도 했습니다. 경청한 재판부는 강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여생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 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백발이 되어서야 누명을 벗은 강할아버지. 생애 마지막 도리를 다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세상에 갈 때는 나는 깨끗한 몸으로 가고 싶다. 나는 이것이 가족들에게도 예의고 내가 할 도리가 아닌가.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